만에 성미자매님도 왔고요. 또 반가운 거는 우리 일본 친구들이 온 거예요. 너무 반가워요. 스물 세 명이 왔다 갔나 스물 다 앞에서 한국 사람까지 다 앞에서 세 명이 한 분이 두 명을 더 데리고 왔어요. 큰 축복이죠. 근데 조용해 축복이랜데. Okay. Anyway, the announcement.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데니스라는 분 기억하세요? Prophet Dennis. Remember that? Yeah, Prophet Dennis. He'll come back July 17. Okay, 7월 17일 주일날 여기 다시 방문을 해요. Okay? 예, 여러분이 또 기대하시고 했으면 좋겠고. 또 이미 다 준비하고 있는 대로 우리 5월 12일 날 아이압에 다시 가서 일주일 짧은 기간에 인텐시브로 하고 올 거예요. 오케이? 예,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기도 모임에 더 깊이 여러분이 인볼브 하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알고 인생이 바뀌어져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주의 그신 은혜가 이들에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소리일 수도 있고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일일 수 있으나 이것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일인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 삶에 큰 축복과 평강과 평안이 있게 역사하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생 가운데 얽혀 있고 꼬여 있고 풀리지 않는 모든 의문점들이 다 풀려지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되어지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여러분이 쉽게 간과하는 한 부분에 대해서, 한 토픽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 제목은 권세 (authority) 권위. 자, 권세 (authority) 권위. 와우. 성경에는 세 가지 파워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더, 더 크게 말하면 네 가지 파워인데 우선 세 가지 파워. 인데첫 번째 파워는 듀나미스. 여러분 위에서 능력으로 임해서 뭔가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파워가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의 파워는 여러분의 속에서 성품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사람을 녹여버릴 수 있는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바뀌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세 번째 파워는 엑소시아락에서 권세 오소리티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개 okay? 먼저 이걸 말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먼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권위자들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하다. 쉽게 이해하려면 아빠한테 가까이 가는 게 어렵다. 해버지 아빠한테 가까이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Easy to go to talk to your daddy? Hmm? Yeah. Are you sure? No problem? You can talk in the deep, inside every issue? Your boyfriend issue, any kind of issue you can talk?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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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How come you stop? Yeah, he said no. Why, why you say no? Some byproduct? Some result? If I tell something to my daddy, I wonder my d a d d y response about that? That's why I, I'm you know, scared to tell my daddy? No. No? no. What? My OK. 이따 끝나고 자세히 얘기해. <laughs> 일본말로 할 우리 일본말로 하시는 분 있으니까 일본말로 쉽게. OK. okay 또. 나는 어떤 권세, 권위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거를 별로 듣고 싶지 않다. 듣기 싫어한다. You talk your hand. 왜 그럴까요? 이유가 다 있겠죠. 아픔이 있었거나 어떤 것이 있었거나. 또 반대로 여러분이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무시를 한다. 들이받는다. 그런 적 있나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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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하면 말잘 들어요? 사람들이? 아니면 반대가 많아요. 여러분 사안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꼬이고 남만 원망하다가. 자기만 망하는 삶을 살게 돼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어떻게 말씀하셨고 사람에게 어떻게 계획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한다면 여러분은 좋은 은혜가 될 거예요. 자, 쉽게 이해하려면 여기 여러분 그 일본 분들 있으니까 제팬에라인타이 오셨나요 하와이? 오케이. 네? 하와이에 재팬에어란 타고 오셨어요? 하와이에? 하와이안 오케이 anyway in the airplane you never drink you never food because I think I have to pay the money really? 영어로 내 내말내 영어가 잘안 좋은가 봐못 어? 알아들어? 오케이 okay. 비행기 탔는데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 주는 걸돈 내야 될까 말 먹은다고. 돈 내야 돼? 요즘은 돈 내? 하와이 돈 내? 어잘안 맞구만. 인터내셔널인데. Yeah. Pay the money? No. no. So you think I have to pay the money? So I wonder. I cannot ask the This. I need some special food.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That kind of person is crazy or foolish or very smart. <laughs> 자, 이것도 생각해보고 끝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자, Anyway, 여러분에게 어떠한 하나님이 정해진 법칙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이 다 망가진다. 그리고 다 고통을 겪고 다 아픔을 겪게 된다. 자, 우리 크리스틴이 나를 도와서 영상을 만드는데 첫째 하나님이 창조했던 때 돌아가 볼까요? 즉, 와우.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인데, 와우, 크리에이션. 전미켈란젤로한 사람이 상상으로 만든 거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준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주는데, 뭘 줬을까요? 장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다음에 권세를 줬어요. 어떤 권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나도 그때로 돌아가 살고 싶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야. 저 위에 노, 나무 높이에 있는 과일을 따 먹고 싶으면 기린 캄. 세개 따와. 그러면 짐승하고도 대화가 됐어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명령하고 제대로 살게 하게 하는 놀라운 권세를 줬어요. 자, 키잘 보세요. 모든 피조물. 와우. 돈도 피조물이네. 시간도 피조물이네. 와우. 시간을 다스릴 수 있나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아깝지. 다스리려면 힘들지.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돈도. 다스릴 수 있네. 하나님이 준게 이거예요. 모든 걸할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때로 돌아가고 싶은가요? 아니면 인파서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꿈도 안 꾸나요? 와우, 비가 오는 걸 멈추게 할수 있나요? 바다의 태풍도 멈추게 할수 있나요? 저는 경험이 있어요. 필리핀에서 그 여름에 오는 비, 스콜. 이걸 멈췄어요. 야, 사람에게 준 권세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다. 이 그림이 좀 잘못됐어. 좀 화난 것처럼 됐잖아요. 온화하게 그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성미자매가 좀 그려 봐. 온화하게.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사람이란 뜻이 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표하는 자다 뜻이에요. 리 프리젠어티브 오브 가 That means Adam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나? Check it out 나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나? 여러분 회사의 대표이사가 뭐예요? 리더, 리프리젠어티브 회사 CEO 대표잖아 그럼 우리는 어디의 CEO야? 와우 wow. 엄청난 권세네. 그러면 나를 보면 누구를 본것 같사오며? 누가 고백했어? 이거? 야곱이 형한테 고백한 거잖아요. 형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사오며. 와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사오며 그러면 나를 무시할까? 없인적일까? 당신을 보는 거는 모델을 보는 것 같사오며 잘못된 그림이지 모델을 보는 거같다 오면 그럼 어떻게 사겨 볼까 연구하지 나를 오원하지 않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네. 형상과 모양대로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할수 있는 것할수 있어요 창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말로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말로 하나님 말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로 할수 있어요. 간다, 간다, 간다. 그럼 가요. 산다, 산다. 그러면 살아요.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정말 죽어요. 내가 그런 권세가 있음을 아셨어요? 이걸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첫 번째 작품인데.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꼬이는 자의 말을 들었어요. Next, the crop. 크리스틴 그린 뱀인데 기가 막혀요. 이 뱀은 좀 특수한 뱀이야. 뿔까지 났어. 크리스틴의 상상인 것 같아. Anyway, serpent and dragon. That's devil, that's Satan. That's t e m p e r accuser. backbiter, slander, deceiver. 여러분의 인생을 해방하는 애니미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았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애니미가 속삭이는 말들을 받아들여서 옳지. 그럴 것 같해. 언제까지 내가 아담 밑에 살 거야? 나도 내 왕국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그냥 착하지 말라는 걸 했다가. 카빈는 브레이커가 됐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깨버렸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과는 비참했어요. 오케이.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편하게 먹고 사는데서 둘이 쫓겨나는데 저렇게 안 쫓겨났을 거예요. 그림을 잘못 그렸어. 싸우면서 욕하면서 쫓겨났겠지. 서로 감싸면서 쫓겨나. 내가 볼 때는 감싸지 않았을 것 같아. 그건 너 때문인데. 내가 이렇게 된건너 때문인데 이러고 나오지. 어떻게 감싸고 나와요? 그림 상상이 잘못된 것 같아. 사람이 죄에 대해서 타락하게 되면 첫째, 잃어버린 게 여러분의 권세다. 누가 보면 사장. 5절, 6절.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권세가 다른 대로 넘어간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예 예수. 인글리시대로. 오케이.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임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Okay, English Standard Bible. e s v 그다음 또 next six. Yeah, all authority, their glory, He has been delivered to me. 또 hand over to me.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면 누구 거를 누구 거 제한테 갔어요? 사람에게 준 것이 누구에게? 여러분의 원수에게 간 거예요. 왜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에게 준 권세를 바르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권세가 합법적으로 누구에게? 마귀에게 간 거예요. 합법적이라는 말잘 들어요.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죄진 것을 합법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평생 자자손손 이 권세로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는 것이다. 자두 번째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면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오케이. Okay.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빼앗기니까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누가 여러분을 통치하고 누가 여러분을 지배하냐면 누가? 대불 대불인데 어떻 게? The power 오케이 okay. 2절 2절 오케이 okay.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이 파워가 엑소시아예요 권세, 권세, 공중의 권세. Very interesting. The air, 공중의 권세 잡은 prince. That's devil. 이것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의 역사한다고 disobedient.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에서 어떻게 살도록 여러분 마음 안에 욕망과 야망 가운데 계속 살다가 그것 때문에 망하고 죽도록 계속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해하고 이거를 없애고 대적해서 깰수 있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서 모든 것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 잘 봐요. 사단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가? 어떤 스타일? 권위에 대해서 순종적 아니면 불순종? 자, 내 마음대로 자, 마이온 디자이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 내 욕망과 야망과 내 견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걸 계속 주장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운 권세와 영적인 거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 와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아버지로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있어야 보호가 되고, 아버지가 있어야 축복이 되고, 아버지가 있어야 여러분 다음 세계가 릴리스가 되고 모든 것에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오히려 자녀를 망하게 하거나 자녀를 아프게 하거나 자녀를 파괴하거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도록 만든 것이죠. 결국 뭐예요? 여러분의 부모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려오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전히 같은 문제가 흘러 있는 것이죠. 불순종, 하트 에티튜드가 듣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핫 에티튜드가 항상 네거티브, 판단, 정죄. 내가 좋은 것만 골라 듣고, 아닌 건못 들은 책하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저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적으로 그런 사이클을 돌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축복이 흘러갈 수가 없다. 영적인 아비가 있어야 분명한 영적인 아비가 있어야 여러분의 리더가 있고 멘토가 있어야 여러분에게 축복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자라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없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챗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 반복적인 사이클로 아픔만 반복될 것이다. Wow.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지금 아픈데 나는 왜냐면 많은 가정이 이런 상태예요 이렇지 않은 가정이 내가 볼때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 보면 돼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 생각에는 크고 작고가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다 똑같은 거예요 거짓말 한 거나 살인한 거나 죄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셨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오케이, 고백. 니 그림. 레저렉션. 와우. 어떻게 이 관계를 풀을까요? 죄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저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야 했어요. 죄는 없으시고 어떠한 상황에 서든지 아버지가 말한 대로 절대적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분이 있으셔야만 했어요. 그분의 이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나를 살려줄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그분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된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와우.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어려움에 처했어. 나를 살리고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평생 감사하고 살 거야? 아니면 잠깐 밥한끼 사주고 땡갈 거야? 물에 빠졌는데 거의 그냥 숨이 넘어가는데 나도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 보고 들어와서 나를 살려줬어요. 살려주고 그 사람이 힘이 빠져서 나 대신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할거예요난 살았으니까 됐고 너는 나하고 이제 끝이야. 아니면 평생 이 사람에게 감사하고 살 거야. english s a d s a d oh just s a d 죽은 사람이 내가 a d 한걸 알까요? 애니 a 이자이것도 나중에 끝나고 또얘기 많은 퀘스션을 던져 주는 거. 누군가가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면, 그런 분이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분을 받아들이겠어요, 마음에? 와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럼 이분이 진짜 우리가 범했던 모든 죄문서까지 다 없애줘야 돼. 왜? 마귀는 여러분이 잘못하면 다 기록하고 죄문서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여러분의 권세를 뺏어가고 합법적으로 여러분을 계속 공격할 거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골로새서 2장 의문의 증서를 배하시고 니튼코드 그것도 읽어보세요. 2장 한 12절 한 정도부터가 맞나요? 니튼코드. 디몰리스 리튼 코드 야 14절에요? 이 14절 15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쓴 중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죄라는 것이 사단이 갖고 있는 죄 문서가 있는데 그걸 리튼 코드라 그래요. 법적인 문서 나를 괴롭힐 수 있는 법적인 문서 네가 이런 이런 잘못했고 이런 거 했던 거에 대한 기록을 갖고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법적인 문서가 없어져야 노비가 아니지 죄를 지면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Slave to sin 그럼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노비 문서를 완전히 없애고 캔슬 시켜서 파기해 버려야 다시 노예로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바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 과거 현재 미래 다 살아왔던 모든 잘못된 것을 다 없애버리고 파괴하고 무효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15절 디스 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죄인 그 때문에 빼앗겨서 마귀가 무장했던 그 무장들을 디스 암프린시 d a 티앤 룰러 앤 i 소티 그들이 뺏어가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무장해제하고 다시 자기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 Bring back 돈안 받고 값없이 거저 은혜로 그냥 줬대 받겠다고 말만 하면 받아들이겠다고 예스만 하면 와,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살 것인가, 평안 가운데 살 것인가, 세상을 다스리며 살 것인가, 세상에 정복당해 살 것인가, 남에게 무시당하며살 건가, 남을 세워주고 살 건가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받아들일 거냐, 드리지 않을 거냐에 대한 결정에 달려 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상에서 이 일을 다 행하셨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했다. 자, 선택이 누구에게 넘어왔다? 나에게 넘어왔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이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What do you think about it? 영어로 어떤 한 분이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과거에 내가 숨겼던 것까지 다잘못된 것까지 다죄 없게 만들어주고 나를 너에게 새 인생을 살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내에게 주겠다 한다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겠어요? 예스 yes 하는 사람에게만 이거 준다고 돼 있어요. 예스. 예스 아이 원. Three words. Yes, yes, I want. Oh, wow. wow. How about you? Yes, I want. Oh, you too? Yes. Oh, yeah. Yes, yes, I want. Wow. Whoa, whoa, whoa. Okay. Yes, I want to accept Jesus Christ. Yes. Yes, I want to accept Jesus Christ. I welcome. Come into my heart. Yeah, speak it out. Come into my heart. Jesus Christ, come into my heart. Be my protector, savior, helper. Wow. everything is okay. Wow one more time nearly you, you want? Yes or no? Yes okay let's his we we're gonna pray. Father thank you for this three lady today. Jesus Christ, you are my savior, you are my helper, you are my forgiver. No matter what I mistake, no matter what my any kind of failure, you completely cancel. No more, no more burden, no more problem, no more name tag. And you Give me freedom and bring back authority and power and overcome any enemy attack no more. In Jesus' name. Amen. Wow. Whoa, whoa, whoa. This is amazing. Totally different things. Okay.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태복음 28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와. 자 아까 장세기에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권세는 땅에 있는 권세예요? 하늘에 있는 권세예요? 땅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공중에 있기 때문에 해분에 있는 이슈를 야, 메스메디아, 여러분이 듣는 거, 에어, 아이폰 하죠. 아이폰, 인터넷,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 하죠. 옆.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공격받을 수 있는 모든 것까지 Heaven and Earth, 하늘까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로 다시 우리에게 돌려줬다. Wow. You want to receive it? Jesus said, you accept my name, so I will, I give you new authority, heaven and earth. You want? Okay, I want, I receive it. Okay. I want, I receive it. Now.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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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자 그러면 이 권세가 뭔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와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권세, authority and power를 주셨는데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회방해왔던 이불 스피릿, 언크리 스피릿을 대적하고 깨버리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줬대. Just you say no in Jesus' name. 그러면 모두 아못 건들어. 오케이? y And also 또 뭐요? 모든 병들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줬대. 와우. 호 어떤 병이 있건 아프던, 지금부터는 in the name of Jesus라고 말하고, heal. 그럼 나. 야? Don't touch me. 그럼 못, 못 만져. 와우. Because I believe. Jesus Christ That's one word Very easy way Only just speak it out Jesus Christ They scared it They run away You want? Wow oh. 좀 있다 한번 해볼거야 진짜 되나 안되나 와 막아보면 16장 마가복음 16장 15절 15 1절에 18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와우. 여러분은 이제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쓸수 있는 사람. 예? 어떤 사람이 아프든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든 어떤 사람이 수족을 하든 가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be Peace in Jesus name. 그럼 염려가 없어져 모든 염려 걱정은 떠나라. Leave every worry. Now. 그럼 없어져요. Wow. OK. Practice 해볼까요? 어깨 아픈 사람. Shoulder pain. 야, yeah, Come here. 나오보세요. y 나오보세요. You w a n t to practice? Just use the name of Jesus. Just you say, in the name of Jesus, be healed. That's it. 대나안데라 보자고. Come, 일어나 보세요. 이뒤 쳐다보고 일자 일자로. 야 다리 이렇게 일 일자로. 팔을 앞으로 쭉 내려보세요. 양두발두 팔. 손을 가운데 이쪽이 길죠? Yeah, this hand is large. Come here. Practice. Yeah, y yeah, Come here. What is your name? Kiko. Kiko. Oh, come here. Oh, come here. 불편하죠, 뭐요. Just size is still a little bit different. Just you speak it out. In the name of Jesus, just speak it out. In the name of Jesus, you say, In the name of Jesus, the name of Jesus. yeah, heal now. heal now, yeah, pain go, pain go. both arm. Same size. Same size, size, size. yeah, Same size. yeah. 어 사라고 안 되고 사이즈라고 해야 돼. 일본말은. Okay. Heal, Heal now, yeah. No more pain, no more pain. In, Jesus name. in Jesus' name. Wow. Okay. 해봐요. 움직여봐요. 바 움직여봐요. 오케이, okay, 또 다시. 믿음 믿음이 의, 의심하면 안 돼. 믿음. Yeah. 처음 믿어도 된, 되니까 믿어 바이패스 믿음. 오케이. 자, 손 이렇게. 이쪽 어깨 아프다는 것이지. 오케이. Okay. This is the pain, y a 오케이. Come here. t o h c h i the name e u In the name of Jesus. Right shoulder. Right, right shoulder. 야, yeah, Nerv system. No. Nerv, nerve Nerv. Yeah. Nerv system, nerve, nerve. Yeah, nerve system, muscle, muscle. Tendon. tendon, be heal. now. now. No, more pain. no more pain in Jesus' name. In Jesus name. Amen. Amen. Whoa, whoa. Okay. Okay. Here we By faith,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요. Okay, somebody, anybody, 어 come here. No, no, no. Example. Uh, come here. Okay, come, come here. You practice this. This Your first time use the Jesus name, w h a t okay. Can you touch the knee? Yeah, knee. Touch. Okay. You just speak it out. In the name of Jesus, the name of Jesus be healed. Be healed. The, knee. the knee. No more pain. No more pain. Pain, go. pain go. Now. w o a What happened? I don't know. Check it out. <laughs> Check it out. Yeah, how yeah, about Okay. Oh, yeah, getting better. Yeah, one more time. One more time, getting better. Yeah, touch. Yeah. In the name of Jesus. In the name of Jesus. Heal. Okay. Left knee. Wancho. Left side. Left. Left, side knee. Left side knee. No more pain. No pain. Heal loud. In Jesus' name. Amen. Amen. Okay. <laughs> okay. Yo, Yo. No more pain. He said, No more pain. I hear.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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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Okay. Father, thank you for. Anointing, Holy Spirit, whoa, anointing in the name of Jesus now. Yeah, new experience, new encounter in Jesus' name. Whoa, hallelujah. Whoa, thank you. Tapayo. Oh, come here, come here one more time. God, wow. during the your prayer you speak it out, 유나상, 인고 really? yeah, you check it up, <laughs> you ask her. 일본말 해도 돼. 채펜스 댕기지 시. Yeah, just by faith. Say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laughs> just by faith, no matter what, how many you accept Jesus, how many believe, how long you have been believed, it doesn't matter. Now. By faith, the now, the truth, the proclaim, the name of Jesus, and heal. Amen. I challenge you. I encourage you. Mm -hmm. Don't try to boast my Philip lifestyle 10 years. Don't say that. <laughs> now! Yeah. There's the power. You can overcome anything. You speak it out. The name of Jesus is gone. Mm -hmm. Wow. You can heal your friends, many friends. Mm -hmm. Yeah? I believe many Young lady shoulder pain To stress Headache yeah? you lay hands. In the name of Jesus Hit yeah, That's God Wow I'm waiting your good report Okay So 더 이상 얘기하면 뭐할 거야 말이 필요 없는 거잖아 the Kingdom of God Is not just the word But it's the power of his glory amen, amen. i believe today god shift your life your perspective completely change your yes. level everybody use the name of jesus by faith god promise his authority and power released through you he glorified by your speaking the word by faith in Jesus' name. Whoa. Okay. Let me stop Speak it out. The breath, your neighbor. It's activate. Everyone stand up. Everyone stand up. Yeah. You call your neighbor. Use the name of Jesus and speak it out pressing Yeah. Go. wow. Yeah. Go! Boldly go the pressing. In the name of Jesus. Wow.